하면서 카운트 잡는 구정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. 스윙 삼진입니다. 3도 삼진. 알칸타라의 투수는 이제 80개를 넘겼습니다. 백 끝에 맞았어요. 무격주 건져 올리고 2루 포스트아웃 그리고 1루.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. 환상적인 수비 플레이. 4구 바운드가 됐어요. 2루수 오 끊었어요. 그리고 홈런 홈에서 끝내기. 이렇게 드라마 같은 승부가 마침표를 찍습니다. 네, 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그래도 하루에 한 경기는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좀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. 어쨌든 마지막 타석 양석환 선수가 기회가 와서 처음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좀 타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. 어떻게 마지막에 잘 해냈습니다. 사실 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초고부터 좀 치려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 그래도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두산 베어스 팬분들이 또 주장 양석환 선수를 또 바라보면서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. 주장으로서 팬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정말 죄송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마음 같지 않아서 좀 죄송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뭐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일단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선수들끼리 또 잘 뭉쳐서 또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석환 선수가 많이 웃으면서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토 타임이 있어서 앞에 카메라 보고 포토 타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V7 이번 시즌의 세레머니 양석환 선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